훌란! 그 상대는 헤아로시. 승리가 아니면 당했다. 당했다, 당했다. 반갑다. 나는 잘 만났군. 아니면 전파 내가 카운팅을 뭘 잘못했나? 냉혈 절개를 두 장씩 다 썼어. 나인데? 근데 리로이가 있으면 냉혈을 그렇게 거기다 쓸 리가 없잖아. 냉혈을 계속 쓰고 그냥 은폐를 걸어놨단 말이야. 이거는 리로이가 없어서 한 냉혈 두 장 다 썼고 절개 두 장 다 썼나? 냉혈 두 장 절개 두 장 다 썼었나? 리로이가 있는데 각이 안 나왔던 건가? 아닌데? 덱을 바꾼 게 더 아까 리로이 확실히 없었죠, 그죠? 그래 탈진까지 갔는데 리로이 없었어. 아 내가 혹시나 그 사이에 바꿔왔다는 생각보다는 각이 안 나는데 내가 뭐 카운팅을 잘못했나 생각이 들어서. 박밀이네. 박밀 들어온다는 게 진짜 중요한데. 에이. 그리고 두 장 보네요. 마격까지 찾았으면 안 좋죠. 분명 피울 쓰거든. 지금은 생전에 이거 깨는 게 너무 좋은데 피우를 분명 쓸 거란 말이야. 이게 지불이 되게 낭비인데 어차피 박밀은 지불각 잘 안 나오고 내가 여기서 아끼고 그냥 턴 넘기면은 나중에 브라운 카자쿠스 할 때 손패가 또 터지는 생각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아홉 장이죠. 앨리스, 앨리스면 방어던 의미가 그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수한. 아 이게 방민상들이 이게 무조건 좋은데? 악마 갖고 오는 거. 근데 이거 손표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자리가. 오쿠 시쿠 이렇게 하자. 하수인쇄 무작위 소환. 하수인쇄 무작위 소환. 여기서 최악은 파멸의 연재가 소환될 수도 있다. 하지만 아직까지 난 파멸의 연재를 내지 않았다. 컵대예요? 컵대가 뭐 있어요?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전 어차피 포인트 관리도 안 하는데요. 아, 룩삼이랑 판불은 하네. 아니다. 판불은 한번 엊그제 우승했으니까 포인트도 안 쌓이니까 안 하고. 인프요? 죄송말 하지 마세요.
오크 하나 찾으려고 그랬는데 안 가져왔다. 소나무도 안 가져왔다. 네, 다섯 번째 몰프가 블리즈컨 진출인데 진출하면 되죠. 뭐가 문제죠?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진베즈컨 요즘 안 하는 게 제가 하스를 많이 안 해서. 그러니까 하스가 뭐 하기 싫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스타2에 좀 많이 집중하느라고. 교환하나요? 잡아야지 뭐 이렇게 됐으면. 아깝지 않나? 황혼의 비용 보라면 4일 돼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소환하는 게 별로 안 좋고 악마 갖고 오는 게 좋은데 왜 이걸 했냐면 악마를 갖고 오려면 내 손패에 이거 포함해서 7장인 7장 있어야 돼. 7장 8장. 그러니까 8장 있으면 쓰면서 딱 맞는데 한 장이 탄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못 내려놔. 지금 내는 게 딱인데 그지? 모르겠다. 얘가 살아남은 운명이라고 생각하자. 아 아르거스 안 되지. 그래도 리노나 수액이나 나이즈 안 나간 게 어디냐 그지? 지금 죽은 나중에 전에 썩 좋은 게 별로 없거든요. 그러니까 흑마가 살리는 게 별로 안 좋아. 근데 아, 어쩔 수 없이 썼어요. 박멸전사님 소피 이만큼씩 모으고 있단 말이야. 그래갖고 저는 빨리 자락 나와서 변신, 타우리산 나와서 줄이고 자락으로 변신해서 이겨야 돼요. 되게 희생의 서약 뽑아서 상대 잡아먹고 싶다. 피울 두 장 쓰는 덱은 정말 요새 박밀 많으니까 박밀 대 박밀 잡으려고. 그 외에는 뭐 말도 안 되네. 압도 쓰고 죽여야 되나? 드로 땡기면 안 되니까. 아, 저는 그러니까 리아 빼도 좋. 다행이다. 잘 나갔다. 난투. 리아 빼도 괜찮은데
그러니까 리아 베딕을 쓰면 리로이 압도 배우자 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같은 미러전 아니고 컨트롤되는 게 많이 없잖아. 어석이 왔어. 안녕. 아, 왜 이렇게 안 나오냐? 파멜이 언제 만나면 돼. 와. 개거지 같다. 제일 안 좋은 거 세 개가 딱딱딱 나왔네. 괜찮아. 상대 한번 멈추니까 여기서 이거 하고 자락서스 다음. 자락 타기만 해라 진짜. 이거 왜 썼지? 빨리 빨리 탈진 주려고? 저거는 저거 그거예요. 어차피 복수. 아, 한 장 태우는구나. 아, 자랑 안 돼. 진짜 자랑은 절대 안 돼. 아, 다행이야. 자랑 아니면 됐어. 아, 뭐 어떻게 해야 되냐? 아, 다행이다. 다행이다. 그래도 그래도 다행이다. 복수 썼고 구울 쓰고 했으니까. 투르하트. 아, 나왔다. 타우리산이 안 나오네. 여기도 고민되는 게 뭐 본체로 잡을 수 있고요. 압도를 써서 교환하는 게 있고요. 그냥 비룡으로 잡는 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체로 줬을 때는 그런 맛이 혹시 있으면 킬각이 나와요. 근데 압도를 써서 잡았을 때 실바나 이런 거에 쓰진 못하지만 압도 쓰고 잡자. 이 4데미지를 계속 주자. 이 체력 1 남은 거 잡기 힘들거든. 실바 압도도 좋은데, 그니까 지금 이거 잡느니 이 체력 1 남은 걸로 압박을 주는 게 좀 좋아 보여서 상대 앨리스 나오고 무난하게 나오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거든요. 상대 구울도 썼고, 복수도 썼고, 박밀도 썼고, 뭐 마격도 썼고, 졸스, 탈진 들어왔죠? 본체를 왜 본체를 향하냐? 뭐 딜카드 들어왔냐? 왜 무기가 본체를 향하냐? 이거 안 잡냐? 왜지? 갑니다. 와, 이게 그 타우리산 여기 있네. 이거를 쓰면은 원숭이 났을 때 진짜 답도 없거든? 때리고 탈로스 고리로 드로우를 볼까? 6코 7코가 남는데 어차피 타우리사 못 푸고. 나이사 있으니까. 어, 나 반대로 하려고 그랬는데. 아, 나 뭐 한 거지? 나 반대로 고리 먼저 쓰고 한다 그랬는데 왜 이런 걸 했지?
그럼 맞고 죽는다고? 그러고 있을까? 아. 근데 이거 쓰면 나 탈진 들어왔을 때 힐이 이거밖에 없어. 아, 이거 뭐 한 거야? 그럼 없는 박멸이 어딨냐고요? 있어요. 킬각이야? 왜? 네 분이 있어? 아, 감독관을 쓰네. 근데 아르고스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나와서 감독관 쓰면 져야지 뭐. 내가 도발이 없는데. 체력 15가 만땅인데.